여행을 좀 다니려고 해요. 땡 리얼 난 날. 카메라 들이대 머리. 하지 마 왜? 아 뭐 이거 뭘 했다고? 아 씨발 도와달라는 거 다 도와줬더니 이게 와서 지랄이야 얘.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꺼지라고. 파인애플 머리 새끼야. 어? 파인애플 머리 새끼야. 잘랐어요. 머리 파마. 아 파마. 아 파마. 그래. 야 우리 이제 채널 바꿨잖아. 빨리 하자. 응. 해. 아 하지 마. 아, 왜 그래? 네. 그게 뭐 들어가 있어? 돈가스. 안 되겠다. 이 씨, 얘들이 신고 한다 계속.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 한다. 아, 나 손가락 썼어. 아이씨 먹는 게 딱 존나 아파. 배꼽 코에 들어갔잖아 개새끼야. 하지 마. 왜 그래? 아니 재밌잖아 이렇게 노는 게 이렇게. 야 여행 가자. 너 무슨 너는 솔직히 여행 좋아해? 난 존나 좋아하지. 지금 J예요 P예요 여행 갈 때? 나 J지. 기동님 혼자 계획 짜고 나머지 멤버 3명 끌고 한번 가볼래요?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말 존나 안 들을 것 같아. 여행을 존나 안 좋아하고 그럼. 여행 계획을 태어나서 짜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럼 채널 중에 부재 중인데 뭐 왜 부재 중이야? 너 그럼 채널 중에 뒤졌음으로 가고 너 관 속에 들어가 있을래 나 여행 계획. 병신아? 말을 그렇게 해. 왜 때린 거야? 아, 말을 그렇게 섭섭하냐? 아니 근데 왜 세게 때렸어? 섭섭하게 하니까. 아 그래? 맞냐? 많이 아파. 나 약올라. 나 약올라. 근데 이런 새끼가 너무 귀찮아서 괴로운 상태를 피워나가고 있는 거야. 이 말 배부터 존나 당했는데 존나 귀찮아서 내가 반문이서 아 난 여행가 그거 막 서커스 보고 이런 거 존나 해보고 싶어. 어? 서커스를 본다고? 제주도에 서커스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트랜스젠더 쇼 막 이런 거. 야 얘기를 해보자 한번. 다른 유튜버들이야 그냥. 현서야, 제이야! 너네 가고 싶은 여행 있어? 난 전라도. 왜? 개찐 로컬 맛집이라는 데 있잖아. 처음으로 가는 거네? 응. 전라도 가고 싶어. 야, 그럼 우리 여행 저거니까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걸로 하고 올래? 1박 2일 동안 그냥? 그냥. 좋지. 컨텐츠적으로 말고 레알 여행으로. 각자 씨발 저기 하고 싶은 여행 다 퍼킹 하는 걸로 한번 계획안을 한번 적어보자. 아 진짜 제대로 각자 자리에서 진짜 성숙 성의껏. 아이고 씨. 너도 나 계속 때렸잖아 아까. 그 여행지 해보신 거 발표하는 시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못 잡게. 에이 뭐 알콜 뭐 하겠지. 씨발 뻔한 것들 다 했으면 진짜로 개뻔하다 진짜. 장난아니야? 와 PPT 레게노다. 와 설마 알콜 했는데 전부가 알콜일 줄아. 경북의 핫한 술집을 찾아서 여기 그러니까 종경의 한강주막이라고 리얼 주막처럼 보이는 주막에서 최악이다 최악. 발전이 하나도 없다 지금. 아 보세요 그치? 먹고 즐기다 이거 액티비티 술 먹고 패러글라이딩 하자고? 아니 패러글라이딩 먼저 하고 가도 돼요. 패러글라이딩 그 육수찌개에다가 소주를 마시고 졸려 설칠 것 같아 올라오는 그런 여행입니다. 끝이에요. 아 너무 매력이 없는데 근데 매력? 왜 아 너 뭐길 뭘 좀 듣길래 그래 너 뭐 하는 사람 보자. 나 해 나 언제? 아 나 할게 너 해 너 해 가고 싶지 마. 아 씨 저건 뭐예요? 안녕하세요 12학번 공기준입니다. 화석이네 씨 12학번. 우와 뭐예요?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뭐예요? 강원인데 진짜 이게 여기서 기립박수 나와버리죠. Bravo my life! 다시 한번 시작하자! 강원랜드이고요. 저는 이런 LA 같은 데 가면 우리가 밤에 카지노 있고 야 들켰네.
첫 번째 현금 다발 일단 체크해요. 은행에서 직접 인출하는 것까지 한번 쓰려고요. 대출을 아예 심사를 받아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저기 저는 이제 사채 아니면 대출이 안 되네. 괜찮나요? 사채로도 하는 거예요. 사채로? 이금융 상도금을 그냥 쓸 수 있는 대로 다 직접 뽑아보는 거예요. 대망의 하이라이트 강원랜드가 실제로 찍어본 거예요. 포카? 네. 근데 그거 촬영은 안 돼요 지금? 촬영은 안 돼요. 촬영 안 하고 이제 들어던 꿈과 희망이 처음에 그렇죠 나왔을 때 그 시간 아니 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 그 강원랜드 아저씨 중에 한 명 눈부신 분 한 분을 좀 자꾸 섭외해서 코인 같은 거 있잖아요. 코인 이렇게 와요. 코인 쫓아오시겠죠? 네, 밖에서 인터뷰를 한번 해요. 코인은 딱 그려요. 네. 아, 하이원에서 하이원 인맥 없어요? 150원짜리. 우와. 와, 얼마나 큰가? 너무 생기네. 그거지. 이제 너무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제가. 여고를 가야 돼요. 여고 안 돼요? 공항. 남고 안 돼요? 남고 진짜 절대 안 갈 거야. 제가 살기 싫어요. 같이 술도 좀 먹고. 아, 술은 먹으면 안 되지. 나발 꺼지면서 나발. 카메라 꺼지면. 우와, 크롭이다. 개한가요? 개한?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가 이렇게 파티를 한다고? 게스트하우스 직원들. 요즘 게스트하우스에 파티를 알아보니까 100에서 150명 정도 한대요. 와, 대규모래요, 대규모. 밤에 다 같이 파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리스크가 없는 게 알바 적금을 하면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헌팅하러 가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오, 다르네. 이 정도는 돼야 될 거야, 이 정도는. 어? 진짜 다르다. 나 어떡하지, 다음. 와, 첫방이 다르다. 자, 저는 일단 수기록 좀 적어봤는데요. 제가 일단 그림을 열심히 그렸죠. 야생 여행입니다. 이게 어떤 여행이냐면요. 휴대폰 없이 오직 아날로그를만 이용해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지도와 차와 나침반. 전날에 가고 싶은 곳, 맛집 이런 데를 다 지도에 표시해놔요.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하고 지도 하나만 의지해서 딱 떠나는 거예요. 다예요? 네. 여러분 제가 왜 힘든지 알겠죠? 회사를 이들을 꾸려나가는 게 왜 배보다 또 생각한 거. 여행은 뭐냐면요 코스프레 여행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디언즈 갤럭시 3를 보고 왔는데요.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아크 원지름가 뭔가 하나 그려놓은 그 아크 원자로고요. 아이언맨 코스프레 하고요. 네. 너구리 분장하고 같이 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몇 살이에요? 어? 현선 믿어! 잘 믿어요? 뭘 믿어? 저의 여행은 일부러 깠다! 일부러 깠다! 일부러 깔아! 몇 살이에요? 아! 목포까지 완주를 하는 여행인데 여러분들은 살면서 몇 가지의 젓갈을 드셔보셨나요? 젓갈요 이제 두 번째 영광하면 뭘 명한지 아시나요? 굴비를 하나 시켰는데 반찬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세 번째. 아, 존나 힘 빠진다. 제가 방금 주변을 봐요. 여기 이제 목포인데 목포에 꽃게 전문집이에요. 그 열차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완행열차인 거지 진짜 열차 타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여기까지입니다. 박수 좀. 그래도 우리에게는 PD가 있으니까 아, 아 맞아 PD예요. 피디예요. 짠걸로. 저는 많은 의미를 담았어요 여행에. 의미? 제주도로 간 여행인데 자 세상에 의미 없는 경험이 없다. 이거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제주도 여행하면은 힐링, 휴식하는 공간이잖아요. 제주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언제까지 그런 힐링과 감성 여행만 할 것이냐. 언제까지 비행기 타고 갈 거냐. 배를 타고 가보자. 그리고 해녀가 한번 되어보자. 수영장 언제까지 헤엄 마치고 놀 거냐. 아 하기 싫다. 아 진짜 싫다. 사람들이 안 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자 배입니다. 우와 근데 실제 타고 갈 배. 진짜 크다. 오. 목포다! 목포에 많은 열차네.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파리바게트가 있네. 아 잠깐만 앞으로 한 번만 돌려줄래? 네? 저 오른쪽에 작은 거 누가 안 읽었니? 단 새벽 다시 앞으로 살짝 땡겨줘. 아이씨 단 새벽 다시 용산에서 KTX 타고 목포로 가야 돼요? 여행은?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세상에 의미 없는 경험은 없다. 해녀 체험. 그냥. 자 우리가 해녀가 되어본 거예요. 우와. 먹는 걸 직접 먹을 수 있지. 진짜 문어가 있어? 수족관, 상어랑. 와! 와! 먹고 싶어요. 아 너 너무 싫다. 이게 근데 여자분들 생리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피 냄새 나 죽어요? 피 냄새 맡고 상어 와서 무는 거임. 그 개 무서운데? 자 다음
낚시. 진짜 생선이나 생선은 그냥 체험을 다 하는구나. 그러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 나 이거 네. 희준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걸 좋아해. 자, 뭘 하죠 이제? 뭔가 있어야 한 명은 꽃게만 존나 쳐먹으러 갈 것 같고 한 명은 술만 존나 쳐먹을 것 같고 한 명은 무슨 휴대폰 없이 아날로그 주접을 떨고 한 명은 상어 대가리 때리게 생겼고 뭐 이제 이 중에 아니 우리 다 해봅시다 이거를 다 한 번씩 그럼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번씩 해봅시다. 계획을 조금씩 손 봐서 그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제주도 재생이 뭐 한 일주일 정도 준비한 거니까. 아 일주일 동안 이거 하려고 준비 빌드업한 거야?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안 들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이제 진짜 채널 주인 분들 중에 첫 번째 여행 제주도 여행으로 가는 낙찰? 낙찰. 낙찰.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진짜 갔으면 좋겠는 뭐 여행 컨셉이나 여행지가 있다면 저희 갑니다. 지금 참고로 베트남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어? 진짜? 네. 하여튼 그런 해외여행도 상관없고 국내 예쁜 곳들 많이 찾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추천해주세요. 입수 준비 다 쓸까? 야! 입수 준비! 준비! 입수! 와 얘는 왜 이렇게 커? 오 진짜 커! 어? 재현이 얘 진짜 큰데? 자 오늘도 이렇게 저희 재밌는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광고주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다이아보다 싸다! 세드눈스 93,500원! 집 나간 바디볼륨 찾아주는 바디코 수상한 다락방 입점! 마음을 담은 홍삼! 홍삼은 리역시 리우원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